밑에, 위에, 아래, 아래,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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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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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빼주고, 하나, 둘, 셋, 오면, 자, 포인트로 한번 쳐주고, 앞에, 드라이브, 드라이브, 앞에, 드라이브, 드라이브, 세워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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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서, 높여서, 대가, 오면 드라이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맞추고, 하나, 둘, 셋, 네, 하나, 여섯, 일곱에서, 일곱, 여섯, 세워서, 아홉, 열, 하나, 둘, 앞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가랑이로. 자, 여기는 벽치기 할 장소입니다. 벽이 상당히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잘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죠. 로열 배드민턴 센터입니다. 로열 배드민턴 센터 옆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어요. 참 길이가 길고 이 공간이 넓고 그리고 또 체육관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벽치기를 하려면 조건에 일단은 이게 뭔가 좀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셔틀콕이 튕겨서 바로 날아올 수 있게끔 딱딱해야 돼요. 벽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따가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상급자가 벽치기 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또 실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만 운동을 하는데 또 이렇게 야외, 와, 해 든 거 보세요. 지금은 뭐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야외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벽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벽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벽치기는 제가 많이 해서요. 여기 아마 셔틀콕을 제가 끼워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자, 배드민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공격이랑 그다음에 수비로 나눠져 있어요. 네, 수비 운동은 뭐 파트너가 스매싱을 때려줘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험볼로 올려줬을 때 이렇게 수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비는 특히 더 혼자서 연습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벽을 치는 것보다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물론 팽팽한데 이런 돌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막 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오히려 장애물이 돼서 그냥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벽을 막고서 이런 돌을 막고서 딱 공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치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연습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짧은 곳에서 물론 연습을 하는 건 좋겠지만 우리가 코트를 물론 이렇게 반코트에서 치지만 내 범위를 좀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다 활용을 하는데에도 여기 로열 배드민턴 센터의 어떤 벽치기 공간 이거를 의도하진 않았는데 또 이런 공간이 나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벽치기를 제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벽치기를 할 때 보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폭을 가장 하고요. 그리고 세게 치는 것보다 셔틀콕을 랠리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 50개 정도는 칠 줄 알아야지 임팩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개 하기 전까지는 여유있게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오! 방금 튕겼죠? 이렇게 해서 보폭을 한 상태에서 50개를 내가 칠 줄 알아야 돼. 정말 기본이에요. 자, 백핸드로만 잡고 치는 게 좋아요. 자, 내가 50개 치는 게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핸드 한 번, 백핸드 한 번을 번갈아 가면서 공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포핸드 한 번, 백핸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내가 50개를 칠 수 있어야 돼요. 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50개야 되죠? 백호그 너무 많이 해서 안 죽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치는 거예요. 강하게. 강하게 50개를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죽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50개.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편집 없이 다시 50개. 아, 잘 안 되네요. 셋. 넷. 다. 야. 일곱. 열.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 야.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0. 네, 이렇게 세게 치는 50개가 되면은 이번에는 다리를 좀 움직이면서 컨트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사람이 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끼고 있었어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볼게요. 자, 이번엔 서서 공이 나한테 올만하게 이렇게 컨트롤을 했어요. 이렇게 치면은 공이 안 오겠죠, 저한테. 그래서 공을 쳤을 때 나한테 오게끔 그런 컨트롤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리를 같이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알려줘야겠죠?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공을 칠 때 오른발의 임팩트 그리고 들어오면서 준비가 되면 돼요.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공이 저기 있다 그러면 치고 준비, 여기 있다 치고 준비 하면서 다리를 교차를 해주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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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비라는 거는 스매싱도 받지만 순간적으로 앞에 따라갔다가 다시 스매싱 받고 앞에 따라가는 연습이잖아요. 그만큼 뭐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반응하는 연습도 이 벽치기를 치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벽치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밑에서 그 다음에 내 상체보다 위에서 세워서 오케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백핸드로 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백핸드 하나 포핸드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백핸드 백핸드 밑에서 세워서도 백핸드 백핸드 이 연습을 좋아하는데 뭐 세워서 포핸드로 연습을 해도 되고요. 백핸드 포핸드 눕혀서 백핸드 포핸드로 연습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포핸드를 바꾸는 것보다 백핸드로 바로 치는 연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공이 수비라는 거는 엄청나게 빨리 와요. 빨리 오는 입장에서 이거를 바꾸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는 백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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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가 먼저 된 상태에서 흘러나가고 벗어나는 공은 충분히 바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포핸드로 치고 몸쪽에 빨리 오는 거는 바로 백핸드 잡아서 치는 게 조금 더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급자로 가시는 분들이 백핸드로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편할 거예요. 그래서 포핸드로 바꾸는 거는 좀 비추를 하고요. 그러면 백호기 밑에서부터 백핸드로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서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쪽 밑에서 여기 밑에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치는 게 잘 안 됐겠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조절되고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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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에 있는 것도 조절 이렇게 몸이 따라가게 돼요. 벽치기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내가 백핸드 치다가 이쪽으로 왔으면 이렇게 여기도 반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봤을 때 백핸드로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응용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치다가 다시 이렇게 치다가 직선으로도 칠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대각으로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오케이. 오히려 가다가 치다가 뭐 커트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50개 또는 100개 할 수 있을 때까지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강인지도 모르고 했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눕혀서까지 했어요. 눕혀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 눕혀서 말하는 거 이쪽을 우리가 이쪽을 이제 포핸드로 바꿔 칠 수도 있어요.
바깥 칠 수도 있는데 포인트로 치지 말고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백핸드로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막 이렇게 튕겨요, 여러분들. 이거를 원래는 제가 연습할 때는 따라가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쪽으로만 컨트롤하지 말고 이제 일로도 뺄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빼고, 다섯, 일곱, 우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벽치기의 장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번엔 눕혀서 치는 게 됐어요. 눕혀서 친다라는 게 이제 밑에서 친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세워서 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치다가 뜨는 거고 눕혀서 치면 이게 분리할 수가 있죠. 치다가 뜨는 건 내가 반응이 또 세워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워서 치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뭐 포핸드 한번, 백핸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백핸드를 잡고서 바로 세워서 치는 연습하는 거예요. 세워서. 자, 다리 같이 하나, 둘, 셋, 넷, 세워서, 세워서, 그래서 이거, 늘, 어, 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백핸드. 뭐 자꾸 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백핸드예요. 백핸드, 백핸드. 그래서 몸을 만들면서 백핸드로 치고, 눕혀서 치고. 다시 세워서 한번 쳐볼게요.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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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서.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반응이 돼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다시 세워서, 셋, 아홉, 쉿. 세워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이 막 튕기네요. 이상하게. 자, 이게 다 된다. 세워서도 되고 밑에서도 된다. 아, 나는 좀 포핸드를 연습해주고 싶어. 그러면 공을 좀 더 잡으면서 포핸드 칠 때는 좀 더 잡아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입 뒤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응용이 다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응용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서 보면서 하다가 하다가 여기서 치다가 빼도 되고 그쵸? 가다가 가다가 쳐줘도 되고 가다가 대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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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도 되고 응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나는 밑에 공간은 잘 되는데 밑에서 치다가 갑자기 위에 있는 공을 치기가 어려워요. 또는 위에서 치다가 갑자기 밑에 있는 공을 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위에랑 밑에랑 경계선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없애려면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위랑 밑에랑 랜덤으로 벽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밑에,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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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세워서, 세워서. 자, 다시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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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자, 밑에서, 밑에서, 밑에서. 자, 밑에서, 밑에서, 세우고, 세우고. 다시 밑, 밑에, 밑, 아래, 아래,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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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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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빼주고, 하나, 둘, 셋, 오면, 자, 포인트로 한번 쳐주고, 앞에, 드라이브, 드라이브, 앞에, 드라이브, 드라이브, 세워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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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혀서, 눕혀서, 대가, 오면 드라이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낮추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 옆에서, 이거, 여, 세워서, 아홉, 열, 하나, 둘, 앞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가랑이로. 후. 저도 지금 벽치기를 했지만, 제가 모르는 대로 막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벽치기가 수비의 연습에서 가장 베스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분 떠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해주시면 레슨을 받는 것보다, 물론 레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라? 연습해라. 연습.
연습 중요합니다. 연습. 연습. 자. 그리고 오늘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라켓 테크니스트 신상 라켓이죠. 스페어 92번 이 라켓을 들고서 오늘은 하지만 원래는 백호은 스쿼시체 들고 해요. 스쿼시체. 왜냐면 라켓으로 하면 너무 가벼워서 스쿼시체로 하면서 좀 보강 운동까지 같이 하려고 스쿼시체를 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상급자분들은 스쿼시체로 또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팔꿈치랑 팔꿈치가 좁혀서 울리지 않게, 이거 울리면 여러분들 엘보 오거든요. 그래서 울리지 않게 보면은 팔꿈치가 안 펴져요. 이 손목으로만 잡고 어깨 잡아주고 손목으로 잘 쳐주셔야 돼요. 이거 피면 안 돼요. 피면 다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엘보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좀 힘이 드냐? 이 전완근. 전완근이랑 어깨가 힘이 아주 빳빳해질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잘하는 거고요. 팔꿈치가 아프다면 중단하시고 내 스윙이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벽치기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치기는 정말 무궁무진해서요. 또 안 알려줬지만 여기 뭐 이렇게 전위 플레이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전위 플레이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런 트릭 같은 거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 이 트릭 같은 것도 연습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트릭 연습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스타가 되려면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좀 진짜 쓸데없는 거긴 한데 그죠?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 배드민턴의 백호기였습니다. 아우 좋아요. 야외 좋아. 아니 팔이 아파서 안 쳐져. 팔이 안 쳐져. 팔이 안 움직여. 아 씨. 아, 아이, 아이. 다음 운동할 거는.